그래서 훈민정음은 이렇게 28자였는데 지금은 24자다. 없어진 문자는 10원짜리를 들고 산에 가서 사과를 먹으니 씨만 남았네. 이래서요, 네 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옛날에 이거 너무 안 외워져가지고 막 했잖아요. 그래서 요 네 개를, 너 네 개가 소실 문자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그때 언제 없어졌나요? 했잖아요. 이 조선시대에 대부분 뭐 없어지거나 한 거는 이제 한 70%는 찝으면 돼. 임진왜란을 찍으면 돼. 임진왜란 때 이 반치음이랑 예디음은 임진왜란 때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 위에 거는 여린히읗하고 순경은 비읍 같은 경우는 세조 이후에는 이제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금방 없어진 거지. 세조 이후에는 쓰지 않았고 아래 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임진왜란 때부터 음가가 좀 없어지긴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전쟁 나고 제 생각이에요. 전쟁 나고 막 피곤하고 하는데 막 아 뭐 이런 발음 굳이 힘든데 안 했는 것 같아. 그런데 쓰기는 늦게까지 가장 늦게까지 쓰였어요. 아래 안은. 그래서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 있잖아요. 그거 이제 조선어학회에서 그 오픈할 때 그때 문자가 소실이 됐고 그 이전에는 표기가 되었습니다. 책에도 지금 나오고 우리가 한글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소실 문자보다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 문자라고 합니다. 좌가 1점 왼쪽에 점을 하나 찍으면 즉 거성 거성이다. 그리고 이 즉 상성 두 개 찍으면 상성이다. 이게 사성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 중국이 사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사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성을 요 앞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는 거잖아요. 두 개 찍고 하나 찍고. 그래서 하나를 찍으면 거성에서 높은 소리가 나요. 아 높은 소리. 그 다음 두 개를 찍으면 낮았다가 높은 소리. 밤 이렇게 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없어지고 우리는 사성이 없어지고 그 대신에 상성에 높아지는 음을 이제 장음으로 단음 장음 우리가 밤에 밤을 먹었다 뭐 이런 거. 그러면 이 당시에 발음은 어땠을까? 달랐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충남대의 김차균 교수님이 이거 읽은 거 있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이동거저이 훈민정음 나라스 말쌈이 중구이거이 다르하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사이 이런 견차로 어린 바익성이 이르고저 홀바이 이셔도 마참 나의 저희 뜻을 시로 혀디 못할 놈이 아니라 나의 이를 이렇게 들어봐. 중국 딱 중국말 같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중국말처럼 이렇게 사성을 넣어가지고 했다. 또 들어보면은 함경도 사투리랑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말. 그래서 요 국경이 그렇게 접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발음이 이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성, 상성, 입성 이래가지고 소리가 이렇게 사성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는 게 있는데 이것이 없어졌다라고 하는데 지금 방언이라든지 이런 것에 그 높낮이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재밌게 예를 들어서 이의 이승, 이의 이승, 이의 이승, 이의 이승. 이거는 문자로 쓰면 다 이의 이승, 다 이의 이승, 이의 이승. 이렇게 표기되잖아요. 근데 읽어보라 그러면 구분이 돼요. 이의 이승, 이의 이승. 그쵸? 그 다음에 이의 이승, 이의 이승. 그쵸? 그 다음에 이의 이승. 그 다음에 이의 이승. 이렇게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른데 이거를 지금은 표현할 도리가 없는 거야. 한글로만 쓰면 다 똑같은 글씨지만 옛날로 치면 여기에다가 점을 찍어가지고, 그쵸? 점을 찍어서 할 수도 있고 또 이음을 두 개 붙여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그래서 우리 그 아까 만자가 있었으면 이걸 다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기가 막힌 건 이거. 이거 서울 사람은 다 가가잖아요. 내가 이거 보고 경상도의 차투리의 자부심을 느꼈어. 이걸 알겠어요. 이거 그 애가 그 애니? 이거 우리 서울 애들한테 물어보면 몰라요. 뭐냐면 가가 이거예요. 오리지널 가가. 그 다음에 그 애가 가시니? 그거 있죠. 가가. 가가가 이렇게 가가 송가가 이렇게 해서 가가가 이거예요. 근데 가시가 가서 이거예요. 가시가 갔다 이거야. 그러면
가가가 가가 가가 가서 어 가가 이거 가가가 가가 가시가 갔다 이거 그다음에 그 애가 가져간 다음에 이러면 그 애가 가져간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가가 가가가 가가 가가가 잃어버렸다 이거야 잃어버렸다 어 가가 가가가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라 가서 가져가렴 이러잖아요. 그러면 가, 가, 가가, 가가, 가가 이거예요. 아 이거 경상도 강사님 한 명 더 있으면 둘이 죽이 맞을 텐데 아시겠죠? 어 근데 서울 사람들은 이거 하라 그러면 못해. 근데 우리는 이제 리얼하게 그대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똑같이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 점을 찍거나 그렇죠? 여기는 점을 두 개 찍고 그렇죠? 이렇게 점 찍고 이렇게 하면 표현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야. 조선시대에 사성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점점 없어졌습니다. 방언사전이 있어요. 국립중앙도서관에 가면 방언사전이 있다면 방언사전들이 있어. 그리고 민속 이런 거 할 때 방언 수집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 방언 수집해서 뭐해? 그랬는데 이 국어학에서는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아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아래 아라고 하지 말고 하늘 아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해요. 이 아래 아라는 명칭은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아래 아라는 말은 육일준이 아시죠? 육일준이 이 한글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책을 만들어가지고 모음을 쭉 썼어요. 모음을 쭉 써다가 제일 밑에다가 아래아를 써놨어. 나머지는 아, 어, 오 이런 거 쭉 써다가 제일 밑에 써놔서 그래서 아래아래 아 그때부터 불렸다는 거야.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불려 아래아로 불려진 게 일제강점기 때 엄청 많이 알려졌다는 거야. 많이 사용이 됐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훈민정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음은 요 세 개가 기본이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으뜸은 하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이 제일 으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늘이 없어졌을 뿐더러 그러니까 쓰이지 않을 뿐더러 이름조차도 아래 아가 뭐냐 가장 높은 하늘인데 그래서 하늘 아로 부르자 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좀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교과서에는 아래 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그 다음에 땅, 사람 이 천지인 삼재의 그 높은 철학을 문자에 담았으니 정말 감격스럽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지금 쓰여지지 않고 있는 음가가 없어진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아래 아를 여기에 해례본에 설명을 해놨어. 뭐라고 돼 있냐면 설축이 성심. 그래서 설축, 축이 오물일 축. 그래서 혀를 오물이면 깊은 소리가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하고 오 사이예요. 아 발음을 아 한 다음에 입술을 오 모양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오 이렇게 한 다음에 혀를 오므려 그러면 아오오오 조금 이렇게 깊은 소리가 나죠. 그 깊은 소리가 나는 발음이 바로 이 아래 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또 아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음양 오행 사상이 또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야. 그랬을 때 음과 대비해서 양을 이야기하는 그런 양성 모음의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제주도 토박이 발음에 남아있대요. 마음국이라는 게 있대. 마음국. 미음, 아, 미음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국이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제주도 토박이 발음에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 아는 다 뭘로 바뀌었냐? 모음, 으와 아로 바뀌고, 그쵸? 그 다음에 오로 바뀌고, 그 다음에 우로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 변천을 했다. 그리고는 고풍스럽고 뭔가 좀 디자인적인 요소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옛 이응. 옛 이응이 없어졌는데 이 옛 이응은 뭐냐면 어금니 소리예요. 이응하고 같은 후두음이 아니라 목구멍 소리가 아니라 어금니 소리야. 왜냐하면 이거는 발음을 어떻게 응어를 빨리 발음 응어 응어 이렇게 발음해야 돼. 그래서 어금니 소리예요. 그래서 어금니의 특징처럼 뭐냐 콧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전라도 방언에 잉 그랬어요잉 그랬어요잉 그 잉 하는 그게 이 옛 이응이야.
그리고 일본어에서 요거 있죠. 난데스까 할 때, 난데스까 할 때, 그 난 할 때 이 니은 발음 있죠. 그게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베트남 공부했잖아요. 제일 많은 성씨가 우무엔 씨라고 했잖아. 우엔. 베트남어는 이 콧소리 없으면 발음이 안 돼. 그래갖고 이 베트남어의 요것하고 티베더 이런 거에서 콧소리 엄청 많이 나는 그 문자들을 쓰려면 이게 있었어야 됐어. 예디응이. 근데 어쨌든 아쉽는데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린 히읗 없어졌는데요. 이 여린 히읗은 사실은 그렇게 특별한 소리값이 없었대요. 그리고 일종의 부호 문자처럼 쓰였기 때문에 세조 때 빨리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게 됐는데요. 이것은 히읗보다 약한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호빵 같은 거 뜨거운 거 금방 손에 있을 때 빨리 이게 쌍히읗이야. 쌍히읗. 그 다음에 쌍히읗이고 그냥 호 하는 게 히읗이고 그거보다 더 여린 게 여린 히읗이야. 좀 허 비슷하게 이렇게 이렇게 숨소리만 나는 식으로 그런 발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방언에 남아있대. 내가 이거 보고 되게 위안을 얻었어. 제가 처음에 서울에 이제 와가지고 내가 막 이제 나름 서울말처럼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경상도 사람인지 알아보고 웃는 말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나는 똑같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야. 그게 뭐였냐면 일요일이었어. 일요일. 경상도는 일요일이라 그러거든요. 일요일에 만나자. 일요일 이렇게 얘기해. 목요일도 있어. 일요일에 만나자. 그리고 6월 6일 내 생일을 얘기할 때 6월 6일 이렇게 얘기하자. 우리 6월 6일 내 생일 6월 6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이거였던 거야. 그래서 이제 서울 말로는 일요일 이렇게 연음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요일 이렇게 그러니까 히읗은 아닌데 어쨌든 악센트가 들어가 있는 그런 발음이 남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언제 쓰였냐 하면 한자음에서 쓰였고요. 이렇게 훈민정음도 그냥 훈민정음이 아니었어요. 훈민정흠 이렇게 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빨리 딱 끝나는 센 소리였어. 훈민정음 이렇게 그 다음에 쾌자 할 때 하늘의 뜻 뭐뭐의에 해당되는 쾌자 하늘의 뜻 그 다음에 니르고조 할 바 할 때 이렇게 이게 뒤를 이렇게 그 꾸며주는 그 음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없어졌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반시옷이라 그러죠. 반치음이라고도 하는 이 반시옷인데 이 반시옷은 시옷보다 약한 소리예요. 그래서 쌍시옷보다는 약하고 그 다음에 시옷보다 더 약한 소리.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발음하냐 그러면 이렇게 스를 한 다음에 혀를 낮추면 된대요. 스 혀만 낮춰봐요. 스 한 다음에 스에 즈. 그러니까 즈처럼 나는 거예요. 혀를 내리면. 그래가지고 그게 발음이 지금의 영어의 지, 즈. 그 다음에 일본에 보면 사시수세소 하잖아요. 그 발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브라, 이거 써놓고 우리가 지브라 이렇게 외우잖아요. 얼룩말 지브라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거를 썼더라면 이 반시음 있으면 지브라, 지브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방언에서 뭐 나사 뭐지 나 아니야 뭐 하여튼 이런 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나 같아 그쵸. 우리 그러거든요. 다나산나 다나산나 그러거든요. 나 나타 몸이 다 나타 그러면 다 나았니 이래야 되는데 다나산나 이러거든요. 그래 경상도 이거 공부하니까 어찌나 이해가 잘 되든지 경상도 사투리가 그래갖고 이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문자가 있는데 또 보면 이제 우리 그 기본 자음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이제 뭐라고 또 쓰여져 있냐면 이런 입술 순자 있죠. 아설 순치우할 때 순음에 해당되는 미음 비읍 피읍 쌍비읍에다가 쌍비읍 피읍에다가 동그라미를 밑에 연이었으면 입술 가벼운 소리가 난다라고 여기 써 있어요. 그게 바로 순경음 비읍이에요. 그래서 순경음 비읍들이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브에다가 좀 이렇게 브가 아니라 브 무가 아니라 무 이렇게 약한 무 이런 소리예요. 근데 이것이 경상도 지역에 또 다 남아 있어요. 더워라. 아이고 더블에이
리브레이 하잖아요. 그거야, 그거야. 그 다음에, 리브레이. 어, 그 다음에 고바라, 고바라, 어, 곱다, 곱다를, 아이고, 고바라, 이래요. 진짜, 어, 경생들, 어, 할머니들이나 좀 연세들이면, 아이고, 고바라, 이렇게 해요. 어, 그런 말들이 이 숨겨놓은 비읍들이 이 지방에 방언의 그 소리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이렇게 겹으로 쓰는 그것들을 남겨 놓는다면 만약에 L하고 R하고 우리 똑같이 리을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R, R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B하고 V하고 다 우리 비읍으로 쓰잖아. 근데 이 V를 순경은 비읍으로 표시하고 P읍은 이렇게 하면 어 외래어를 더 잘했어. 그러니까 왜 지석영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못한 거야. 우리 영어를 못한 거는. 그래서 지석영 선생님이 쓴 이 최초 그 초기에 이 영어들을 쓴 거 보면 이런 거 쓰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리얼하게 표현을 할 수 있었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거 핀란드잖아. 핀란드. 근데 표기할 때는 핀란드로 표기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순경은 피읍을 하면 핀란드 그게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하바롭스크 할 때 하도 그냥 하바롭스크가 아닌 거 하바롭스크잖아. 그러니까 히읗을 두 개 붙이면 하바롭스크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후르초프도 이것도 후르초프인데 이것도 흐르쇼흐르쇼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외래어 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대학원 그 수업을 갔는데 대학원에 몽골 학생이 있고 카자흐스탄 학생이 있고 중국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중국하고 일본어는 받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성이 없어. 그래가지고 밑에 발음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왜 발음이 없어? 맥도날드도 그래서 맥도날드 못하고 맥도르나르도인가? 마크도나르도 이렇게 마크도나르도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왜 저렇게 발음이 안 되나? 막 이랬는데 아기 때부터 들어오는 소리가 없는 거야. 받침 소리가. 그래서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이잖아요. 이렇게 밑에 뭐가 들어가 있는 문자는 전 세계에서 몇 개 안 돼요. 다 그냥 옆으로 나열해서 쓸 뿐이지 이렇게 세 개가 받침이 있는 문자가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은 받침을 발음을 못해요. 그리고 이 그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흐, 으, 뭐 이런 거 많고 또 베트남 학생도 있거든. 베트남 학생 잉, 잉이 있어야 돼. 잉이. 그래서 이거를 수업을 해주니까 다들 깜짝 놀라면서 어머 이거 있었으면 너무 자기들 이 발음 표현하기가 좋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은 자음이 키읔, 티읔, 뭐 H 막 이래가지고 그 자음 부분이 세 개씩 붙어있는 발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어. 근데 우리도 기읍, 비읍, 시읍 같이 연이어서 이렇게 했던 문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외국 사람들하고 교류가 더 많았더라면 이런 표현을 했더라면 사람들이 그걸 계속 썼을 텐데 아쉽다. 그래서 이걸 다시 쓰자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요새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중언어 교수님 말 모든 문자는 줄어들면 줄어들지 절대 더 늘어나지 않는다. 첨가하죠. 사람들은 왜냐하면 편리하고 더 간단한 걸로 진화를 하지 다시 역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민정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과학적인지를 알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결왈 이래가지고 간추려 말하자면 그러니까 앞에 쭉 이걸 막 늘려가지고 아음이고 뭐 어디에 붙여야 되고 이거를 결왈 이래가지고 그 뒤에 일곱 글자로 쫙 이걸 핵심만 이렇게 그 칠언절구처럼 해가지고 이걸 시처럼 쫙 또 써놨어요. 그렇게 해서 이걸 핵심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천지, 지화, 본, 일기.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조화로움은 본래 하나의 기운이니 음양, 오행, 상, 시종. 음양, 오행이 서로 시작과 끝이 되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훈민정음을 쭉 다 이제 뭐라 그러죠? 써머리 해가지고 또 시처럼 또 다 붙여놨어. 해례본 그렇게 해놓고 막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천지의 그 조화와 음양 오행의 조화와 또 시종 처음과 끝인 그 이야기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조선의 유학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이 이어져서 나중에 천부경으로도 가고 막 이렇게 쭉 나오는 그 얘기들에서 일맥상통하는 그런 철학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부터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고 길을 이야기하고 또 음양오행이 어우러지는데 그것은 처음과 끝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철학들이 쭉 바탕이 되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글을 쓸 때마다 이 글을 쓸 때마다 얼마나 소중한 글이고 가장 과학적인 글인지를 알고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자 전 세계에 있는 30개의 문자 중에서 음절 문자가 있고 음소 문자가 있어요. 그런데 음절 문자로 대표적인 게 일본어예요. 일본어 예를 들어 사시수세수 가기구개구 할 때 그 하나의 글자가 그냥 가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역하고 아로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 하면 기역하고 아 하고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절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 조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소리를 정말 만 가지가 넘는 그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문자.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이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언어학자들도 이걸 인정을 해가지고 한글날 10월 9일 한글날 그 대학 그 교수님들 제자들하고 같이 이거 한글날을 기념하는 케이크도 이렇게 하는 영상들도 볼 수가 있고 또 유네스코에서 또 이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 엄청 관심이 많잖아요. 그럴 때 그 진단 키트의 이름을 뭐로 하느냐 뭐 이런 거 뭐 독도하자 그래도 저는 지난주에 홍익하자 이렇게 홍익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듯이 서로 그게 우리 한글이 들어가잖아요. 한글이 이제 또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쓰는 이 글자 그리고 매일 카톡 보내면서 이 핸드폰에 찍는 그 문자 그리고 이 키보드판에서 남잖아 우리는 키보드가 남을 정도로 이런 과학적인 글을 사랑하면서 하루하루 생활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